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5만 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컨디션도 살펴보시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앞쪽 5.14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04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측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5만 77km 주행했고요.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위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개방 감축해 들어가 있네요. 네, 그 앞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 또 스탑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네,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보시면 네,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진 쭉 살펴보실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주세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